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제주 9시 뉴스입니다. 국내 지역 언론은 독립성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 공론회장이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 10여 년 전부터 많은 지역에서 지역 언론 지원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수차례 논의만 했던 제주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미태 기자입니다. 자금을 바꿔도 특별한 인물이 뭔데 죄송합니다. 내가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었어요. 우리 사회는 평범한 사람들이 지탱하고 있는 거다. 지난해 MBC 경남이 2부작으로 방영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진짜 어른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하며 전국적인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있었던 건 공적 자금 7,500만 원이 뒷받침됐기 때문입니다. 2015년 제정한 경상남도 지역 방송 발전 지원 조례 덕분입니다. 이 지원을 통해서 공적 자금을 통해서 이렇게 훌륭한 작품들을 만들 수 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받았습니다. 현재 지역 언론 지원 조례를 운영 중인 곳은 광역자치단체 7곳, 기초자치단체 10곳에 이릅니다. 특히 경상남도는 신문, 방송, 유선방송 등 매체별 지원 조례를 별도로 운영할 정도입니다. 10여 년 전부터 수차례 추진하다 무산됐던 제주에서도 다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제주도의회와 제주도 기자협회가 공동 주최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지역 민주주의 보장을 위해 지역 언론을 지원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성 언론사가 아니라 지역성과 공공성을 담은 기획 취재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동의했습니다. 일간 신문뿐만 아니라 인터넷 신문까지 망라해서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그 1인 미디어도 대세이기 때문에 1인 미디어까지 포함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원 방법과 관련해서는 언론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만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자치의 관점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지역민들의 참여의 다양성, 그다음에 행정의 개혁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위원회 구성 속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미디어 자치권 논의 확대가 필요하고. 제주도의회는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조만간 조례안을 만들어 공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희태입니다.